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이제 저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사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인도하였던 것처럼 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평안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고난의 세월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시내산은 한 2300m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험한 산이고 높은 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시내산 2300m 되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불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굽 나라 시리아 아랍 바벨론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곧 카바나이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보증이죠.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때에 부동산이 내 것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에 직인을 찍고 이제는 모든 소유권이 그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보증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전에도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라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니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유대 땅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지히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 카바나이트,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 성경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이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우리의 중보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시내 산에 머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후손들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청종할 것을 그들은 다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커서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행복하게 해주시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언약이죠. 예배. 예배하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토단을 쌓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 쌓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내리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내리라. 이건 예배와의 언약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저희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1편 6절에 보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이 요동치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얻고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자녀 생업에
또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